용량이 어머니께서 그 여주 휴게소에서 문자가 왔어요. 선생님 출발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문자가 왔어요. 제가 답장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. 어머니 힘내세요. 아자 그렇게 근데 결국 이 아이는 대학을 안 가. 우리나라에서 대학 못 가는 학생 없죠? 안 가. 왜? 뻔한 거야. 내가 대학 가면 누가 좋아해? 아빠가 좋아해. 똑같아. 자퇴매뉴얼이라는 책 자꾸 자퇴하겠다고 와서 자퇴가 되지도 않지만 학교 그만둘라는 애 오늘 어떤 명강이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가볍게 카톡으로 좀 메신저로 그 선생님들 받으셔서 링크한 거 이렇게 눌러 보시고요. 오늘 뭐 앞부분에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. 요거는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게요.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. 학부모 총회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해 주실 거. 맞벌이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50%가 넘죠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늘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해결을 못합니다.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막 초등학교 사춘기 들어갈 때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애가 ADHD 아니야? 들어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ADHD는 아니고 그러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처방 내려준 게 이거예요. 힘드시더라도 퇴근 후에 퇴근하고 바로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. 어떻게 15분 동안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여선생님들 우리 마누라 들어가서 가방 이렇게 놓고 어디로 가? 바로 주방으로 가서 물 끓이지. 그러지 마라. 15분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줘. 그래서 야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게 뭐 날로 먹냐? 그걸 처방이라고 내려? 아유 웃기고 있네 그랬거든요. 그런데 3일 만에 아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. 15분이면 왜 15분이야? 이게 하루에 1440분이면 불과 1%예요. 하루에 1%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못해. 15분. 놀라운 효과가 있죠. 선생님들께서도 15분. 근데 처음에는 더 놀아달라고 할지도 몰라. 평상시 안 했으면. 그런데 15분쯤 하면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데 어머니한테 15분을 투자해.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15분간 나눠드립니다. 근데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. 아 15분이 짧지 않구나. 내가 내 생길 쳐다보는 데는 저 150분도 짧지 않고 길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대하는데 15분이.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제가 딸내미나 아들내미나 제가 의식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어느 날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빠가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. 효도라고 할 것 같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. 어머니도 심심하다. 하루 종일 걔도 집에 없는데. 왜 이렇게 길어? 이 부모와 10대 사이는 애를 때리는 아빠에게 강추. 뭔가 이 집이 가정폭력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
저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거나 급하면 제가 사서 보내드렸어요. 효과 100%. 아빠들이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지. 때릴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건 뭐냐? 관심은 있다는 뜻이에요. 그 책을 보내드리면 바로 한 방에 해결됩니다. 부모와 싶은 아이. 저는 교정 아빠. 왜 이렇게 길어? 울당님. 지금 선생님들 시험 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좀 그동안 답답하고 묵혀졌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좀 되죠. 제가 이 강의를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우울증 2시간, ADHD 2시간, 학습부진 2시간 이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. 연수를 받은 거야. 그러니까 그걸 짬뽕해서 오늘 압축시켜서 90분 만에 전해 드린 거예요.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죠? 아니요. 작심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실은 산이 들고 있어서. 네, 여기 교사는 아이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다.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자 하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은 이 가급적이면 하이킹만을 많이 하셔요. 이 나가면 저는 담임할 때 우리 반 애들 막 마케팅 해가지고 야 뭐 내가 선생님이 담임 사주고 할 테니까 다 하이킹만 들어. 그러니까 어떤 애 보통 15명 10명이 우리 반 하이킹만 해. 그러면 면담이 따로 필요 없어. 그냥 갔다가 면담 다 돼. 왜? 애들이 심심하잖아 서로.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별한 얘기 다 하거든요. 그럼 학급에 돌아가는 얘기 다 돼. 지금 저기 저 부봉사 앞에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 자고 있는데 막걸리 한잔 하고 자고 있거든요. 음주 수업했지. 하이킹 반에다. 그때 애들이 자는데 찍었어. 그리고 이제 특히 40대 여성님들은 주 3회는 반드시 뭔가 자기 돌아보는 운동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. 40대. 안 그러면 점점 남편이 미워져.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일을 가면 막 치가 떨려. 그게 사실은 40대 직무분이에요. 남편 때려잡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. 제가 선생님들 그 위암 옆에 그 자리 가시면 정상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저 앞에 치유가 지금도 올라가도 괜찮겠지. 아유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. 정상면에서 막걸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간단한 방법. 어떤 각도에서도 신발에다 딱 이렇게 뽑으면 막걸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. 몇 등사가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. 40대 이상 여성분은 요 책. 40대 이상 되신 여선생님은 반드시 붙어보세요. 여선생님. 남자 선생님은 왠지 요즘 마누라가 심상치 않다. 이 책을 사서 주세요. 그리고 사서 보고 같이 보세요.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와. 이 책 없어서 우리 집 깨졌다. 이혼 집중까지 갔어요. 근데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내 몸에 변화라는 걸 이 책에서 아내가 깨달았고 지금은 뭐 우리 집안 식구들은 50, 40대면 전부 생일 선물 이걸로 다 줘요. 자, 갑시다. 자. 볼륨이 너무 컸네요. 네.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강의는 실은 전문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강의 들은 내용들을 갈무리해서 아이들 행동 속에 갈무리해서 들은 거예요. 근데 요약하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다 보세요. 처음부터 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갈 거기 뭐가 있어요? 우울이 있어요. 그래서 왜 아니 교사 카페가 왜 돌봄 치유야? 돌봄 치유가 우리가 무슨 신경전이 전문이야?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애들을
훈육으로 접근하면 이 치유가 될까요? 그런데 돌봄과 치유에 접근을 가면 훈육도 되고 치유도 돼요.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? 이상한 행동 속에 100% 그 우울의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낯선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이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 겁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가 그 우울을 받아줄 거 줘야 되잖아요. 쓰레기통의 사명은 뭐야? 매일매일 잘 비우고 닦고 반짝 잘 말려야 돼. 오늘 시험 때니까 빨리 같이 와라도 가세요. 저랑 같이 가실 분 같이 가셔도 됩니다. 네,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아, 공부하는 독종. 예, 공부하는 독종. 아, 지금 방학중 선생님들 독종이신 거죠? 시험 때 한 시간 반짜리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또, 본전은 빼셨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소개하는 한번만 띄워주시면 선생님처럼 한번 연락드리고 미안합니다. 놀려면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